엄마야, 내가 사주를 보니 둘다 외로운 사주요. 부모덕이 없는 사주라. 남편은 부모가 둘이어야 되는 사주고. 응? 얼굴 잠깐만 내렸다. 내가 보니 둘다 부모덕은 없어요. 부모덕도 없이 살았다 그러셔. 응? 근데 둘다 이러다 보니 네 마음이 내가 알지, 내 마음이 너가 알지라고 하고 살고 계시대. 맞아요. 여기가 먹먹해. 응. 어떻게 사셨? 둘다 우울증이 들어와 있어요, 지금. 남편도 응. 어떻게 안 되는데. 본인도 지금 우울증이 들어와 있어서, 둘다 외로운 사주고. 둘이, 그러니까는 애정 글빛이지. 그게 있다 보니까, 너도 안쓰러워, 나도 안쓰러워, 이렇게 사신대. 근데 상문이 들어와 있고, 부모가 둘이라다, 사주라다 보니까, 이 사람이 우여곡절이 되게 많아, 네, 신랑이. 그게 다 사주에 나와 우여곡절이 되게 많고, 정말 부모의 정을 못 받고 살았대. 있어요. 그리고, 아휴, 여기에 맺힌 게 맞아요. 많아. 그러니까, 알고 싶은 것도 많고, 물어보고도 싶은 게 많은데, 무서워서 못 물어보는 것도 있고, 맞아요. 본인이 알면은 너무너무 충격받은 일이 있어요? 남편분이? 네. 부모가 둘이라는 사주인데, 뭐, 아빠, 엄마, 아빠가 이혼해서, 네. 제가 해가지고, 부모가 또 하나 있든, 엄마가 뭐 돌아가셔서, 또 뭐, 아빠가 돌아가셔서 뭐, 이렇게 다시 이렇게 했든, 부모가 둘이어야 되는 사주예요. 근데, 여기 신랑이 상문이 들어와 있는데, 누가 돌아가셨어요? 최근에 돌아가신 분은 외할아버지, 남편 외할아버지가 또한 분인데. 여기 엄마가 둘이에요? 아빠가 둘이에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엄마가. 엄마가? 근데, 엄마라는 존재를 사람이 모르고 살았다는데? 네. 지금 계신 엄마는 친엄마가 아닌 거죠? 예. 근데 무슨 충격받은 일도 있고, 마음에 병이 들어와 있고, 우울하다 그러셔. 조상의 바람이 불어서, 이 사람도 본인도 마찬가지로 많이 빌고 살아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조상의 덕도 없어져. 조상의 비는 뭐 제사를 지내는지 안 지내는지 모르겠지. 제사를 안 지낸다 그러시는데, 여기 들어와서 본인 뭐 젊다 보니까 뭐 우에서 뭐 했다라고 설명을 하면 본인이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조상의 바람이 불어와서 여기는 직장을 잃으라는 수, 본인은요. 작년부터 들어와서 직장을 잃으라는 수. 그리고 본인이 우울증에 들어와서 사람을 멀리 해야 된다라고 나오셔. 사람이 싫어. 둘다 뭔가의 상처에 뭔가가 있는지, 사람으로 해서 상처를 받았는지, 충격에 의해서 상처를 받았는지, 지금 마음의 병들이 들어와 있다 그러셔요. 어떡해, 둘다 들어오면 안 되는데. 근데 본인이 그러다 보니 신랑이 많이 참고 있어. 이게 네. 뭐랄까, 겉으로 안 드러내고 자꾸 이게 속으로 삼킨다 그러셔. 그러다 맞아요. 보면 본인은 그래도 남편이 알아주지만 이 사람은 자존심이 상해서 근데 친엄마는 만났대? 아니요, 돌아가셔. 친엄마 돌아가셔가지고 엄마. 친엄마도? 네, 아예 태어날 때부터 돌아가신 걸로 이제 가족관계 증명서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가지고 어떻게 된 사정인지는 아직 아무도 모르고 있어요. 물어볼 수가 없어가지고 저희가 알고 그러면 있는 이거 엄마 돌아가신 거 최근에 하신 거예요? 저희 결혼할 때쯤이니까 한 5, 6년 전에 알았어요. 무서워, 신랑이.
네, 맞아요. 무섭대요. 알면 무섭대. 응. 엄마가 어떻게, 언제부터 나랑 같이 안 살았는지, 엄마가 언제부터 그러니까 친엄마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엄마가 엄마도 아니고, 친엄마가 돌아가셨다 그러고, 응? 이거를 아빠한테 물어보자니 겁이 나고, 주위 사람한테 물어보자니 겁이 나고, 어? 나는 엄마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그 수십 년의 배신감이 드는 거야, 지금. 이 배신감은, 그러니까 알고 싶지 않고, 물어보고, 그러니까 궁금한 건 너무 많은데, 네, 이 받을 상처가 자기가 너무, 그러니까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대, 지금. 맞아요. 그거는 아직 생각도 하고 싶지 그러니 지금 머릿속이 엉망이야. 않아요. 본인한테는 티를 안 내려고 그러고 난 괜찮아. 괜찮아라고 얘기하지만 둘다 충격을 받았거든. 응? 두 분, 그러니까 본인하고 이제 같이. 그렇다고 아빠가 뭐 살뜰히 챙긴 것도 아니오. 지금 같이 산 엄마가 살뜰히 챙긴 것도 아니야. 이 사람 혼자 컸어. 그리고 자수성가라는 사주고 직장도 위태위태해. 왜? 머릿속이 지금 딴 데가 있어. 이게 5년이란 세월이 지났지만 마음이 안정이 안 된다 그러죠. 그러니 할머니가 그 꼬맹이가 어떻게 버티고 살았니? 지금 성인이 됐지만, 그러니까 그때 일을 회상하고 싶지가 않은 거야. 지금 이 아빠한테도 배신감. 살고 있는 엄마한테도 배신감. 차라리 어떻게 어떻게 해서 엄마가 돌아가셨어라고라도 얘기해 줬으면 그냥 엄마 산소래도 한번 가보고 엄마 얼굴에도 봤을 텐데. 응? 왜 아무 얘기 안 하고 내가 무슨 일을 벌이려고 주민등록증을 띄워 보니 지금 살고 있는 엄마가 엄마가 아니래. 얼마나 자기 친부모는 따로 있대. 그러면 그렇잖아요. 다닐라고는 해요, 직장을. 다닐 거고. 자기가 이제 잡으려고 노력은 해. 근데 이게 이제 일을 하면서 이제 자기가 놓치는 부분이 많다 보니 우에서 막 구설도 있고, 저요? 신랑. 아, 신랑이요? 그러니까 본인도 조금 다녔던 직장에서 마음이 편치 않았어. 네. 구설도 있었고, 네. 본인 뭐 이렇게 모략. 아, 맞아요. 그러니까 나는 안 그랬는데 남들은 왜 자꾸 내가 그랬다고 막 얘기가 들려오고 나는 가만히 일을 한 것뿐인데 괜히 조그만 걸로 코드 잡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그거 맞아요. 있잖아. 옷을 그냥 나만 원짜리 입었어. 그냥 야, 너 명품 입었네? 막 이런 식으로 비꼬고. 비꾸는 거 맞아요. 그러다 보니 본인이 버티기가 힘들어서 우울증 아니 우울증이 오고 네. 그러다 보니 그만두라는 수준이 아까 얘기했듯이요. 본인이 못 견뎠대. 네, 못 견뎠어요. 그거를 해명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네. 내가 굳이 이랬어요, 저랬어요, 말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 질려서 그러니, 그래. 차라리 그냥, 막말로 똥이 들어와서 피하냐. 내가 그냥, 너네들 안 보고 반다. 그러고 그만뒀어. 그 직장도 언니가 좋아하는 직장이었어. 네, 첫 내가 막 직장이었어요. 의욕을 갖고 정말 여기서 너무 잘해야지라고 했는데, 가보지도 못하고 그만뒀대. 막 진짜 부끙끙 울고, 나 진짜 여기서 찌찌했다. 막 이렇게 해서 갔는데. 야, 심할 정도로 했네, 심할 정도로. 네, 좀 힘들었어요. 언니 병원 안 다니는 게 다행이다. 다니고 다니고 있었어요? 있었어요. 네. 다니다가 이제 도저히 약을 끊어야 되는데 못 끊게 되니까 여기 다니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한번 정신 차려야 돼. 약, 뭐, 언니 둘째도 가질 거 아니야. 둘째 가지고 싶은데 약 때문에 안 돼, 언니. 지금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약 줄이려고 하고 있는데. 약을 끊고 6개월, 1년을 지나야 애를 가질 수 있는, 애한테도 안 좋은 거예요, 그거. 근데 내가 지금 언니 몸 상태가 안 좋아. 그러니까는 언니가 이제 받는 스트레스, 뭐 이제 이거 자궁 쪽으로 가서 검진을 계속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는
언니가 신경 쓰고 그러면 자궁 쪽으로 와. 맞아요. 그리고 자궁 쪽으로 막 자꾸 그 조금 조금씩 하혈도 좀 해. 그러니까 그 자궁암 검사, 자궁 경부암 검사 이런 걸 받으셔야 돼. 네. 그러니까는 혈뇨가 나온다 그러죠. 그렇게 해서 꼭 가서 검사 받으세요. 네. 자궁 받으시고 남편은 마음의 정리가 좀 필요해. 어떻게 정리를 하면 좋을까요? 그나마 지금 내가 애가 있고 내가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은 조금 많이 안정은 됐어요. 네. 전에보다는. 근데 이제 본인이 이제 다 잡으려고 노력은 하고 있고 이제 본인이 정신 차려야지. 그렇잖아. 네. 그 큰 일도 잘 이겨내고 있잖아, 신랑이. 네. 그러니까 본인이 그렇다고 뭐 신랑한테 막 하고 막 이렇다는 건 아니야. 본인도 말도 이쁘게 해주고, 되게 여자 해. 네. 그래서, 신랑아, 그러니까 말도 이런데, 신랑아 괜찮아? 막 이렇게 네. 물어본대. 네, 네. 할머니가. 그러니까, 둘 사이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네. 자꾸 주위에서 일들이 자꾸 터진대. 네, 맞아요. 가만히 있는데, 그냥 우리끼리 잘 살면 되는데, 자꾸 건드려. 뺏어. 근데 이 사람은 얼마나 천적, 뭐, 진짜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을 거야, 5년 전에. 그러니까 나중에 여기 엄마만 잘해서 보내드려요. 내가 엄마인데 엄마라고 못 불렀고, 엄마가 친엄마인지 있는지도 몰랐던 사람이, 갑자기 어느 순간에 엄마가 있었다는 걸 그 충격이 얼마나 컸겠어. 그러니까 요거를 잘해서 엄마를 보내드리면서 나머지는 제가 이따가 얘기를 해드릴게요.